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행 영어 표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 복습해 주셨죠? 그래서 한국어, 아니 그 상황을 보고 바로 영어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6번 문장부터 10번 문장까지 다섯 개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식사 시간에 깨워주세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국 항공 타셔서 잠을 자야 되는데 밥을 못 먹을까봐 걱정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못 먹으면 우리가 뭐 사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승무원분을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식사 시간에 깨워주세요. 자, 깨워주세요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깨워주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네, wake up입니다. 일어나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hey, wake up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건 누군가를 깨워주다라는 말도 되고요. 뭔가 일어나다는 표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닝콜은 약간 콩글리시 표현이고 보통 wake up call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네, 여기서도 그래서 깨워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깨우는 게 아니고 나를 깨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간에 누구를 깨운지 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wake me up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wake me up. 네, wake에다 강세를 주면서 얘기하면 좀 더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wake me up, wake me up 이 느낌입니다. 자, 첫 번째 미달이 완성됐고요. 두 번째, 언제 깨워줄지 추가 정보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식사 시간에 깨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식사 시간은 우리가 무슨 타임이냐면 meal time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meal time. 물론 이 표현을 까먹으시면 나중에 아침이면 breakfast, 점심이면 lunch, 저녁이면 dinner 이런 표현을 넣으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사용해서 접촉의 느낌을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점의 느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으면 제가 뭔가로 딱 맞추잖아요. 이 점을 찍고 딱 던질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을 우리가 at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간을 얘기할 때도 식사 시간에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네, 그거를 at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t the meal time 이라고 하면 식사 시간에 라고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 at인지 on인지 헷갈리잖아요.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meal time. 얘를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요 정도니까 약간 얼마불이 들어도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도 강세를 그 부분에 강하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wake me up at the meal time 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wake me up at the meal time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원어민의 소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약간 밀당한다는 느낌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Wake me up at the meal time. 자, 다시 해볼게요. Excuse me라고 부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되죠? Wake me up at the meal ti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저는 생선을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메뉴 있잖아요. A 메뉴가 있고 B 메뉴가 있으면 그냥 치킨, fish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영어를 배웠으니까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문장을 얘기할 때는 가장 먼저 주어 동사를 찾는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I가 나오고요. 내가 먹겠다고 했으니까 I hav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먹다 마시다, eat, drink, 네, 그거 사용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격식 있는 느낌은 have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먹을게요 미래 느낌을 더해주면 I will hav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 할게요 라는 미래 느낌 will입니다. 그래서 I will have, 저는 먹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어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먹는지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생선을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선이라고 메뉴를 얘기하면 the fish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법의 주문, 공손함을 더해줄 표현 뭐가 있죠? please. 물론 빼셔도 괜찮지만 넣어주시면 훨씬 더 공손한 느낌이 들 거예요. 네, 까먹으시면 표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Please가 뭔지 모르겠는데 I will have the fish.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공손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느낌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please 말로 해주셔도 괜찮은 거죠. 저는 두 개 다 섞어볼게요. I will have the fish please. 해볼까요? I will have the fish please. 네, 그렇게 공손할 필요 없다고 하면 아주 정중하게 I will have the fish, please.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 여러 번 연습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 오렌지 주스를 좀 주실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앞서는 우리가 어떤 두 가지 메뉴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걸 해봤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당당하게 어떤 음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오렌지 주스를 제가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는 느낌으로 더한다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표현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Can I?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Can I? 네,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그 반복하는 우리가 기간 내에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익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먹다 마시다는 우리가 have라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하면 되죠? Can I have?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마시는지만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오렌지 주스를 좀 마시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orange juice. 뭔가 헷갈리면 그냥 원어민스럽게 이렇게 뭔가 강세를 주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얘기하면 조금 더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오렌지가 아니고 orange, orange juice. 근데 그 오렌지 주스를 조금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뭔지 모르지만 조금 있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some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ome orange juice 라고 하면 오렌지 주스 조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an I have some orange juice? 라고 하면 제가 오렌지 주스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죠. 오렌지 주스 좀 줄래요? Can you를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오렌지 주스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를 사용해도 됩니다. 둘 중에 뭘 선택할진 내 마음이죠. 이번에는 Can I를 연습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Can you도 같이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완성된 문장 얘기해볼게요. 자, 아주 손 딱 뜨고 뭐라고 하면 되죠? Can I have some orange juice? 만약 우리가 오렌지 주스가 아니고 네, 콜라를 먹고 싶다. Cok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Can I have some Coke?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덧붙여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구조도 이해됐고요. 네, 여러 번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입에 익숙할 거거든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다음 문장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자리 좀 바꿀 수 있을까라고 아주 공손하게 묻고 있죠. 한국분이 아니면 영어로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친구랑 앉아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죠? Can I? 좋습니다. Can I?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뭐뭐 해 주실래요? 라고 할 때는 I가 아니고 you를 넣어서 Can you?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좀 바꿀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I나 you가 아니고 we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Can we? 그리고 바꾸다는 영어로 뭐라고 했죠? Change. 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또 나왔죠? Can it change? 하면 우리 바꿀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뭐를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리는 뭐라고 했죠? Sit. 네, 근데 이제 자리가 두 개를 바꾸는 거니까 sit 라고 끝에 s를 살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번 문장은 배웠던 거를 살짝 섞은 그런 느낌이네요. 나중에는 안 배운 것도 이렇게 배운 걸 활용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배운 문장 해볼게요. 우리 자리 좀 바꿀 수 있을까? Can we change seat? 다시 해볼게요. Can we change sea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공손함을 더하고 싶다면요. Please 이 표현 덧붙여 주시면 되겠죠. Can we change it, please? 이렇게 하면 네, 상대방이 웬만하면 바꿔주지 않을까요? 너무 자리가 이상하지 않으면. 물론 비즈니스나 이코노미 이런 건 바꿔주지 않겠지만 옆자리 정도는 좀 마음이 착한 분이면 바꿔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 우리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좌석을 똑바른 위치로 옮겨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좌석 있으면 앞선 사람이 자리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나의 네, 편안한 휴식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똑똑똑 살짝 한 다음에 혹은 excuse me 라고 얘기한 다음에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자리를 똑바른 위치로 옮겨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음이다니 당신의 자리를 움직여주세요. 어디로? 올바른 위치로.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공손함을 더해줄 표현 please 맨 앞에 붙인 다음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움직여주세요 당신의 자리를. Move your seat.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주인공이 없이 동사부터 나오잖아요. 뭔가 약간 명령하는 그런 느낌, 강하게 얘기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제가 앞에 please를 더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move your seat 라고 하는 것보다 please move your seat 라고 하면 좀 더 공손한 느낌으로 자리를 좀
네, 옮겨주세요. 움직여주세요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느낌, 네, 위쪽에, 네, 위쪽이 포지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뭐로라는 방향성,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죠? 저번 시간에 to라고 하기로 배웠습니다. 어떤 방향성, 앞으로 to를 사용해서 to the upright position 이렇게 하면 똑바른 좌석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나중에 뭐 right position, left position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완성된 문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네, 자리를 좀 옮겨주시겠어요? Please move your seat. 올바른 포지션으로 to the upright posi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완성된 문장 쭉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Please move your seat to the upright position.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번 연습하시잖아요. 나중에 정말 그 상황이 오면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다섯 문장 배워봤고요. 저번 주에 배웠던 거 활용하면 열 문장이 됩니다. 기내에서 이 열 문장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웬만한 불편사항 정도는 다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이 표현 먼저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